창의 애탄을 평단가가 14,100원이고 비중이 50%입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탄소 중립 관련 바이오 에탄올 보고 들어갔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희망을 안고 종목에 들어갔는데 절망을 맛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과연 이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코로나 관련 손소독제 관련주, 기타 등 말씀하신 저탄소 관련주 등으로도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가 끝이 났냐 하면은 끝이 났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해당 종목의 역사적 저점인 8,000원 근처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주식의 용어 중에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GRC이 나오더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14,000원 같은 경우는 앞전에 16,000원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나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고 이미 지금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 추세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 자체가 바닥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추가적인 하락세로 다 이어질 수가 있고 현재 수급이라던가 이런 거래 자체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 원을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 원 근처에서부터 추가적으로 20% 정도가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수급이 안 붙으면 추가적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잡고 보시되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11,000원 돌파 시부터 해가지고 위에 또 매물이 많이 흘러내린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도달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많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3,000원 근처에서는 부딪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세가 하락 중이고 손실 중인 건 참 안타까운데 만 원 만약 이탈하면 손절가 잡고 보시고 더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좀 대응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비중이 너무 많고요. 너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다, 소화할 구간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또 다양한 모멘텀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